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감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1km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호 관찰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공포와 불안이 너무 큽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모두의 우려와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입니다. 사건 이후 조두순 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정인을 넘어 아동 성폭행범의 재범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 국민 모두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마침 우리 당 김영호 의원께서 강력한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임위를 통해 시급히 이 법안을 적절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